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청취율 조사 기간에 뭐 이렇게 실력 발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나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기획 뭐 있는데 베테님 워낙 또 이제 빅네임을 원하니까. 왜? 어 저거 갖고 있었다. 내가 종으로 한 명 내렸어. 아니 이걸 왜 갖고 왔어? 표정 있어요?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아유 뭘? 오빠 오늘 만나 많이 도와주시네요. 이걸로 끝이에요? 고생하셨어요. 아, 네. 오. 고마워. 너 지금 아, 진짜.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진짜 만들어줘야 돼. 아, 오늘은 그냥 안 갖고 내려온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이거 세 번째 쌍텐절이죠? 아니, 그렇죠. 네, 세 번째. 하, 완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보내셨지? 이름이? I don't know. I don't know? 누가 받은 거야?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 행정팀에서 받아주신 거라서. 제 라디오 센터장님 이걸 보고 부끄럽다고 하셨고요. 지상파 방송에 그 미스터 선샤인 그거를 보내셨구나 보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요즘 트렌디한 것이다라고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빅그 라디오의 오로나를 고대하며 감사합니다. 새로 옮긴 라디오를 한다 회사에서 여직원들의 변하는 선생님 팬이 3명이나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아니, 근데 저희 회사가 머릿수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직원들 한 20명쯤 되겠죠. 근데 이제 배상재 팬을 아는 정도는 당연히 그냥 그거는 그냥 두고 정말 변하는 선생님 나왔던 프로 같은 걸 잘잘잘 외고 있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조공을 주고 싶다고 너를 이석우 너를 통해 응? 과자랄지 다과랄지 이런 거 전해주고 싶다고 뜻을 모았어요. 뜻을 모았어요? 네, 그 여직원분들이. 언제쯤 그러면? 네. 오는 대로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사육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뒤에 호두하고 꽃밥. 아, 우리 왁서우 기자가 또 식사를 못 하고 오셨다고 진짜요? 그때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네. 제주도에서 카페를 하시나 봐요. 아하. 그래서 아주 맛있는 수제 쿠키와 수제 피칸파이 같은 것들을 그리고 아주 예쁜 머그잔 이런 것들을 보냈는데 일단 짜잘한 작은 사이즈는 제가 다 갖고 피칸파이는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어떤 카페지? 칼이 없어서 젓가락은 진한 베이킹. 진한 베이킹. 여권 그 케이스 보내신 분 거 있나? 여권? 여권 위에 있는데. 그래? 갖고 올까요? 드셔오실래요? 그래 좀 부탁해. 또 가는 길에 뭔가. 응? 가는 길에 물 또 올까요? 나는 괜찮아. 커피가 있어. 오 이건 직접 만드신 거니까 맛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이렇게 젓가락 있어요. 아, 네.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제가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오늘. 저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제주도 놀러 가고 싶다. 고등어회. 요즘 제주도에서 뭘 먹어야 맛있나요? 전 늘 옥돔 먹는 거 좋아해요. 옥돔? 네. 비싼 거? 옥돔 너무 맛있어요. 역시 제주도의 왕자.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말린 옥돔은. 갈치조림. 제주도는 그 둘레길이라고 하네? 올레길이라고 하네? 올레길이라고. 그 둘레길이라는 것도 있어. 둘레길은 지리산인가? 아무튼 그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잖아요, 사실. 네. 검은색 현무암을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아무데나 들어가도 사실 맛있다. 소리가 일단 맛있기 때문에. 바닷소리. 제가 원래 이런 뜯는 걸 잘 못합니다. 보내주신 분 감사드리고. 어? 이거 씨 깨지겠는데? 오, 이거 집에 있는 쇠칼로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데. 오, 피디님. 레저. 어? 핵심 부분이. 양가죽. 해보시겠어요? 뭔가. 아, 왔어? 네. 아니, 어차피 저쪽에다가 놔두려다가. 놔둘 곳이 없어. 내 이럴 줄 알았다. 네, 이래서 아는 거. 칼이 부러졌어요. 안 돼, 안 돼. 이걸로 해야겠다. 아니, 빵이. 칼은 그, 파리바게트 칼이어서, 딱딱한 피칸파이가. 네. 딱딱해졌어? 원래 밑에가 좀 딱딱하잖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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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른 식사 못했어. 네. 진짜 맛있겠다. 아, 집에 그 바게트 써는 칼 쓰면 지금 싹싹 잘리는데 이거. 그 쇠로 된 거 있잖아요. 길고. 잘 그걸로 잘라야 되는데. 오. 자, 호두가. 맛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제주도 피콘파이입니다. 호두가 정말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요. 견과류 파티. 어? 두 번이나 불렀어. 냉장고에 너무 오래 쓰나 봐요. 아, 냉장고에 있어서 그런가? 응, 상할까 봐. 하나는 위원이니까. 우리 칼도 없어? 네. 여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권 케이스. 저희 배튼 가족들 숫자대로 탭이랑 보내주셨어요. 누구? 네, 하나는 위원이. 아, 박펠레? 네. 왁스 거는? 이거 하나. 아. 오빠 거는 이. 저는 미리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칸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빵만 먹었네. 먹어. 먹을 거야. 아니, 얼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빵, 이 칼이 너무 약해서. 아, 원래 되게 딱딱한 건데. 그냥 그 있잖아. 아, 좀 얼었다, 근데.
차갑네. 약간 좀 전에 그냥. 손가락도 다 되게 손가락. 진짜 실해요. 내용을. 진짜 많이 씹힌다. 캐비아처럼 먹어야겠다. 엄청 비쌀 것 같아.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이제 너네 좀 작가님들이 채굴을 할 시간이에요. 어? 열심히. 감사합니다. 아니, 드세요. 맞아 주세요. 근데 이제 말해야 되니까. 네, 오프닝 활동 좀 되세요. 네. 아니, 태어나고 온 거예요? 네. 강남에서. 어디서 오신데? 저기 노년이야. 아 진짜? 이거 누구 거예요? 이럴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강남은 정말 헬이에요. 뭐가 차가? 강남에서 네. 교통? 못 타고 다니는데 차가? 네. 청취 서연이 내일이 오늘이에요. 내일부터. 그럼 오늘 방송부터? 그러니까 오늘 어제 모두 오빠 다시 받아야 돼. 그쵸. 강남 교보를 지나쳐서. 오늘 방송분부터 이제 조사한 듬 들었느냐고 내일 묻는 거지. 이번 청춘사야 내 분장하고 다니고 볼까? 목이 힘들어도 와야죠 당연히. 당연 남자들이지 다. 무슨 분장? 응? 아, 그냥 방송 분장. 남자들한테 할 필요는 없겠지. 배놈 정도는 해야 돼. 갖고 와 배놈. 있으면 저, 할게. 하고 싶다야. 저기 딴 팀에서 최초로 라디오에서 방송이 아니고 그냥 소품실 분장실인 걸 라디오 일을 할 일이 없어. 소품실하고 일을 한 적은 있는데 이제 라디오 역사상 최초로 특수 분장에 어떤 모 팀에서 도전하기로 했는데 이걸 뚫었어 관계를 어쨌든. 뭐 관심 있으면 배놈 아 할 수 있다. 배놈이 가능하다고? 아 뭐 니가 쓰면 돼. 쓰면 해주시겠지. 배놈이면 한 10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좀? 저 아니면 뭐 뭐야 그것이 아바타. 우와. 야 근데 그거 코바타면 코바타. 그냥 해준다고요? 아무리... 아니 제작비 아니 아... 그 지급하는 제작비를 지불하는 방식. 해요. 시간 얼마나 걸리나 알아보. 시간만 좀 확인해보고. 6시간 걸리면 못하지. 녹돈 같은 거. 여기 그러니까 쓰면 다시 오지. 시간하고 돈이 이제 올 거야. 표정 안 좋아. 해봐. 추진. 청취를 소연에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염전노의 분장을 하는데. 그냥 저희 형을 갖다 앉히면 되죠, 그건. 무민. 타노스 해보고 싶다. 너무 타노스. 근데 이게 타노스는 이거 있으니까 템이 있으니까 그거 아니야? 이게 얼굴 형태가 있고 그냥 아바타처럼 색칠만 하면 되게 좋은데 타노스는 턱 머핀 여기다 붙이는 거 머핀 뭔가 메꿀을. 얼굴에 더 뭔가 형태까지 이거 근데 이거 베놈 같은 건 잘해야 재밌는데 타노스 같은 건 발콜로 해야 웃긴 거 아니야 원래? 보라 색깔 칠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보라 색깔 칠하고 턱에 뭐 아 실제로 머리 밀고 하라고. 뭐 하나 해서 벌칙 거는 걸 한번 하죠. 그래서 벌칙을 그분이 아니 근데 시간부터 하는 시간. 3시간. 3시간이면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은데. 아 이제 대부분 그 휘발유에 씻어낸 거. 박나래 씨도 휘발유를 쓴다고 그러더라고. 아 이거나. 복구쇼? 신나 같은 거. 어 신나? 언니 이거 드려요? 잘 잘려야지. 아 그래? 군대에서 그리스 칠하고 뭐 손을 거기다 담궜던 사람이 신나해. 오빠요? 응. 그 겨울에 그거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 해본 분들만 알죠. 아 이제. 베어링에다가 그리스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착 한 다음에 아 솔벤트인가? 솔벤트에다가 하면은 그게 쾌감이 있어. 우와 다 없어졌어 이러면서. 저 상병 2호분까지 정비 많이 했습니다. 저는 2등병부터 군대
장군차를 한 게 아니에요. 네. 짬차기 전까지는 열심히 상병 2호분까지. 그래서 제가 인정을 많이 받았죠. 너무 커요? 너 니가 먹어. 네, 이거 됐죠. 짬타이거 분장을 하는데? 좀 전신을. 짬타이거는 쉬울 것 같은데? 어, 갑자기 튀긴 건빵이 확 먹고 싶다. 군대 얘기하면서. 원래 이 시간에 많이 먹거든, 군대에서. 떡볶이는 없죠. 야, 뭐가요? 군대 안에. 군대? 네. 밖에서 사와야죠. 근데 저희는 그 운전병 부대니까 네. 버스 운전병이 두 명씩 있어요. 그래서 버스 운전병이 대전역으로 병력 배출을 하러 나가서 토요일에 네. 그게 이제 약간 주말 분위기. 그래서 그들이 복귀할 때 그 대전역에서 떡볶이를 이렇게 좀 사와요. 그러면 네. 그걸 같이 먹고 그게 최고의 그 별미였죠. 오프닝 그러니까 다시 원래 하던 대로 해봐. 너무 어떻게 할 거야?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갈게요. 3, 2, 1 숙보 홍콩표 주윤발 2천억 재산 사회 환원 약속 따뜻한 인성이 어, 화제 잘 잘랐네. 얼어서 그랬나 보다 그럼. 안녕하세요. 10월 12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승기의 다 줄 거야 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주윤발 씨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돈으로 2천억 원. 네, 그러면서 되게 멋진 말을 남겼죠.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다. 그저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 네, 멋있네요 진짜. 네. 따거. 아무튼 그래도 2천억 원을 잠시 보관이라도 하면 해보고 싶네요. 예. 하지만 보관하다가 바로 내려놓는 것은 정말 엄청난 선택이겠죠. 채팅창에 왁서구 2천억 풉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인가요? 왁서구 기사 아니라고 합니다. 예. 자 주윤발 씨 하면 참 그 워낙 저희 세대에는 로망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예. 사랑해요 2천억. 예. 멋진 분이죠. 자 금요일은 이서구 기자와 베스트10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월드컵 오늘도 준비했으니까 좀 이따 만나보고요. 배성재10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와 카카오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 참여 가능하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 있습니다. 질문이나 아무 말 뭐든 좋으니까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선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오프닝 다시 드리란 말이 아니시죠? 응, 처음부터. 아, 네. 해피에서 커피 상품 2호 많이 비쌀 베스트 세트. 아요 좀.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세 가지 맛 디디치킨, 쌍용 자동차, 웹젠, 피자 알볼로, 셀로닉스, 국민인쇄 성원 에르피아, 파리바게뜨, ABL 생명보험, 스마트 스퀘어 1400, 마세라티,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셀로닉스는 뭐지? 신병 광고주님께서 들어오셨네. 셀로닉스 잘 되길 바랍니다. 오메가 3. 뭐다? 건강식품.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8741님, 성재형 제가 박펠레님의 꿈을 꾸었는데요. 저는 누나가 없거든요. 그런데 꿈에서 펠레형이 저의 매형으로 나왔습니다. 빨리 꿈 해몽 좀 부탁드립니다. 부디 제발. 네, 박펠레는 어디에나 또 붙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현실이 아니니까 얼마나 좋은 꿈인가요? 다행이고요. 예. 이게 사실 이상한 꿈들은 이렇게 환절기에 좀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저는 통계적으로 볼 때 계절이 좀 확 바뀌는 듯한 느낌일 때 몸이 불안함을 느껴서인지 저는 좀 악몽의 빈도나 이상한 꿈의 빈도가 봄 가을에 좀 늘어납니다. 예. 돈 냄새 맡을 일이 생기는 꿈일 수도 있어요. 예. 박펠레이 콜 머니 쩐 아닙니까? 예. 쩐 파치노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 6767님, 성재형 근무 환경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쓰다 보니 화나네. 부럽다, 배가놈. 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예. 근무 환경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예. 언제나 축구 중계를 할 수 있고, 언제나 이렇게 라디오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최고의 근무 환경 아닙니까? 축구 중계는 좀 떨어졌지만, 채팅창에 그 뜻이 아닌데, 라고 하신 분 있고, 이현수님, 주말마다 배드민턴 치러 가는데 슬슬 추워져서 가기 싫으네요. 가라고 일침 좀. 했습니다. 실내로 갈 때가 된 거네요, 그죠? 예. 근데 요즘 같은 때가 제일 운동하기 좋지 않나요? 예. 약간 쌀쌀한 느낌 날 때, 땀이 금방 나면은 따뜻하게 느껴지고. 진짜 추울 때는 힘들죠. 1002님, 집에서 햄스터를 키우게 됐습니다.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얌전히 있는데 귀엽네요. 부럽죠? 부럽죠? 있습니다. 부럽네요. 잘 키우시고 은근히 또 성격이 까다로워질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4959님, 출근길에 손 시려워서 털장갑을 꼈습니다. 저만 꼈네요, 털장갑. 아직 좀 그런가요?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한때 프리왁에서 이직에 성공한 직장인 이서구 에디터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직장인이 되고 다시 아침형 인간으로 복귀하셨다고. 네. 출근한 지 일주일 좀 넘었는데 어떻게 회사 동료들은 베텐을 좀 인지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청취자들은 엄청 많고요. 네, 아 그래요? 네. 배 아나운서님 팬, 여성 팬이 있어요. 여성 팬들? 네, 딱 세 분. 딱 세 분? 네. 많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적다는 얘기입니까? 그 많은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세 분이 약간 덕에 가까울 정도로 배 아나운서님 막 출연 TV 프로그램 저도 잘 모르는 것들을 네. 줄줄 꿰고 있었어요. 이게 어디에 나왔고 어디에 나왔고 어디에 나왔고. 채팅창에 유부녀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그 정보는 아직 확인 못했어요. 세 명 중에 두 명은 위장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그래서 한 분은 이제 마카롱을 만들어서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저를 좀 살찌우게 하고 싶다. 글쎄요. 그냥 좀 달달한 것을 선물하고 싶다 이런 느낌. 먹이고 싶다 이런 거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암살 시도라고 하신 분 있고 됐고요. 자, 아무튼 베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 네. 네. 그곳에서도 호칭이 뭐 에디터입니까? 네, 거기서도 에디터입니다. 뭐 차장. 뭐 부장 이런 식으로 이직할 때 보통 약간 승진해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베텐을 그 전에 들은 분이 있었다면 이서구 기자를 마치 연예인처럼 대하고 뭐 그런 건 없나요? 아 그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막 저 봤어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식은땀이 흘렀어요. 혹시 그 세 분이 인사팀 직원이셔서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서 뭐 땡튜브로 확인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회의적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0274님. 서구형 아군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제가 요즘 소개팅 나가도 설레지가 않고 아무래도 연애 세포가 죽은 것 같은데 어쩌죠? 고민이네요. 뭐 로맨스 영화라도 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기는 이제 소개팅이 계속 잡힌다는 자랑이죠. 소개팅이 늘 잡히지만 나가도 내 눈에 차는 여자 없다. 뭐 이런 자랑인데. 그럴 수도 있고. 네. 제 느낌엔 베텐 듣는 분이니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왠지 0274님이 몇 달 만에 한번 소개팅을 억지로 했는데 네. 잘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고서는 그 허망함에
지금 아 내가 연애 세포가 죽었나 봐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 중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게 훨씬 더 확률이 높네요. 네. 네. 자 아무튼 회사 출간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왁서우 기자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직장에 좀 자리 잘 잡으시라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결장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명단 제외. 저는 괜찮은데. 네. 저희가. 저희가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청취율 사기가 아니라. 제 직장 생활 걱정 마세요. 프로듀스 1077, 아, 2주 연속도 잡혔습니다. 네. 네. 아, 적응하는데 시간 필요하니까. 정말 채팅창이에요. 네. 휴가를 좀 드릴게요. 환호로 덮이고 있네요. 네. 거기 뭐 환영해도 금요일에 하셔야 되고. 네. 적응을 아, 하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채팅창에 두 달 드리라고 하시면 돼요? 적응 기간. 정말 괜찮지만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직장을 얻은 것보다 연애를 못하게 된 아군이 된 상황이 더 가슴 아픈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얼른 또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남자들끼리의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원래는 베스트 10 차트를 소개하다가 요즘 조사기간이라 또 새로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까봐 미리 설명드립니다. 저희는 요즘은 월드컵으로 좀 꿀잼 개편을 했습니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듀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 주 월드컵 주제는 뭔가요? 바로 이건 진짜 인정 대한민국 발명품 월드컵입니다. 발명품 월드컵. 그쵸. 대한민국 산 발명품.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알려진 각종 아이디어 상품을 두고 베리아 제가 8강, 4강 결승을 거쳐서 이 발명품은 진짜 이 아이디어 상품은 정말 최고다 하는 것을 선정할 겁니다. 네. 네, 모두 훌륭하고 유용하지만 우승은 단 하나죠. 네. 자, 뭐 채팅창도 지금 주모 타임이냐고 우리나라 태극기가 펄럭펄럭하는 듯한 느낌을 그쵸.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건 좀 주관적이겠네요, 그죠? 네, 후보. 뭐 제 마음의 1등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도 제 마음의 1등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뭐 한글 아니냐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만 한글은 비교하기가 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단 무형문화재보다는 예, 유형문화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비교적 최근 거 예, 현대사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텐 아니냐고. 오리진송님. 베텐이, 대한민국 발명품 월드컵에, 목동 예선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어떤 옵션들이 8강에 들었을지 이서우 기자가 발표하겠습니다. 아이. 저 우시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왜 울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아씨 이렇게 하시니까 와사비 먹었을 때와 똑같은 리액션. 써봐야 되는데 휴지 없어? 휴지 있는데 아니 콜라 없는 거 아니야. 간질간질해서 이제 국뽕의 취해 울고 있어. 한글 이야기할 때쯤에 딱 참았는데 시원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 감동 타임입니다, 여러분. 롯데가 졌냐고. 아직 모르. 옷도 완전 가을 남자고.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 인정. 대한민국 발명품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후보 1, PC방. 후보 2, 이태리 타올. 후보 3, 색종이. 후보 4, 우유팩. 후보 5, 밀폐 용기. 후보 6, 커피 믹스. 후보 7, MP3 플레이어. 후보 8, 막대 응원 풍선. 아, 이것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명이 됐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몇 개는 정말 몰랐어요. 와, 지금 가슴 속에 네. 저의 태극기가 펄럭펄럭 날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울컥하네요. 몇 개는 알고 있었는데 예.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아이디어 상품이 또 많더라고요. 뭐죠? 쿠션 팩트. 이거 화장할 때 쓰는. 쿠션 팩트? 네.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거? 네. 쿠션 팩트도 그렇고. 네. 뭐, 김치 냉장고는 뭐, 당연하고. 네네. 예, 온돌. 아, 온돌. 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최초의 SNS. 아?
최초의 SNS면 싸인가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요. 뭐 최초의 온라인 게임도?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온라인 게임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했군요. 자, 채팅창에 주모역이 국밥 한 사발이라고 하신 분 있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네. 예. 아무튼 여러분도 생각하는 머릿속에 발명품 같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좀 내놓고 그러다 하나가 터지면 전 지구를 휘어잡는 느낌 아니겠어요? 그렇죠. 역사의 이름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모 국밥의 파전까지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게 다 그 팩트체크는 된 거죠? 글쎄요. 글쎄요. 작가님들이 네. 허투루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작가진의 그 인력풀이 두 명입니다. 네. 어쨌든 인터넷의 유행인 그 정보들인데 이번 주도 본방송에 앞서서 미리 베스타그램을 통해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SNS에 올라온 청취자 사전 투표 순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1위는 커피믹스, 네, 2위는 PC방, 꼴찌가 막대응원 풍선이었어요. 막대응원 풍선이 꼴찌를 했다니까 사실 이 중에서 모든 꼴찌라면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네. 막대응원 1등도 꼴찌도 제 생각에 1위와 꼴찌가 맞지 않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진짜 인정. 대한민국 발명품 월드컵 8강 중에 첫 번째 대결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대결, PC방 대 이태리 타월입니다. 아하. 최초의 온라인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면 그 온라인 게임을 또 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PC방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외국에서 이렇게 피방 가자, 피방 고고 이런 느낌을 많이 본 적은 없어요. 없지 않을까요? 네. 네. 이게 정말 기억나요. 90년대 중반 제가 한 초등학교 네. 저 제주도에는 한 90년대 후반에 들어왔거든요. 네네. 하, 기억납니다. PC방. 그렇군요. 게임 강국의 공장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이런 것이 바로 유스 양성소라고. 정말 유스 양성소죠. 프로게이머 유스 팜입니다. 팜. 네. 네. 자, PC방의 찬성 의견. PC방을 미는 분들 네. 얘기해 주시죠. 아시안 게임에도 활약한 e스포츠. 당연히 게임 강국을 이루는데 기한 PC방이 1등. 전 네. 세계 e스포츠 강국은 PC방이 없었으면 이루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개인적으로 8개 후보 중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유일한 발명품이라고 봅니다. 맛 좋은 식사도 가능한 공간으로 변모했음.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는 아니 그 저기 숯불구이 숯불구이도 나와요. 백반에. 정말 네. 제가 중국집에서 많이 시켜봤거든요. 중국집이랑 PC방이랑 연동이 되는 곳이 있어서 중국집까지 시켜봤는데 아, 장난 아니에요, 요새. 진정한 맛집이고, 그리고 네. 이게 편한 게, 예전에 뭐, 아저씨들, 아재분들 중에, 만화방 가서, 여기 라면 하나요? 아니면 짜장면 시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앉은 자리에서 떠도덕 치면 테이블로 바로 갖다 줘요. 아, 최고죠. 이 편의성. 네. 예. 그리고 맛집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각자 또 맛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까지 게임을 좋아하면은,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게임 좋아하면은, 진짜, 최고의 데이트 코스. 그렇습니다. 네. 아, 사실상 밥을 먹으러 갔는데 게임까지 추가로 하는 수준이라고 하시네요. 아, 네. 그렇죠. 또 찬성 의견 뭐죠? 남자들을 위한 라디오 배텐. PC방 외의 것은 말해 무엇? 성재왕을 알게 된 것도 PC방에서다. PC방이 아니었으면 난 배텐 듣고 있지도 않았다. 이런 킬링 포인트가 있었는데. 아, 킬러 패스가 하나 들어왔는데. 인정하고 공감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저... 간신배라고 폄하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이런 테크트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피방에서 축구 게임을 하다가 제 목소리를 다른 곳에 듣고 싶어서 배텐으로 옮겨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PC방에서 또 배텐 듣다가 축구 게임으로 가고 이렇게 실제 중계도 보고 삼각편대. 울려 퍼졌죠. 네. 제 목소리가. 자, 그래 반대 의견 뭐죠? 장래희망의 파수가 아니었는데 PC방이 날 파수로 만들었다. 이게 자, 이제 단점. 너무 많은 단점이네요. 시간과 돈을 네. 여기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PC방에 계신 분들 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네. 속마음 정말 속 터지게 만들었던. 그렇죠. 제 어릴 때는 오락실이었지만 네. 이제 PC방이죠. 그렇습니다. 네. 편안한 의자에서 의자들이 또 너무 좋아요. 아 그렇죠. 네. 우리 집보다 훨씬 내 방보다 훨씬 편한 곳이 PC방입니다. 사장님 의자 같이 푹 네. 들어가잖아요. 자 이태리 타월 지지자들. 네. 외부... 잠깐 근데 이게 이탈리아. 이름이 들어가는데 왜 우리나라가 발명한 거죠? 이게 이제 1967년도에 부산의 한 섬유회사에서 개발한 상품인데요. 네네.
이 해당 직무를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했대요. 아. 그래서 이태리 타월. 67년에. 네. 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태리 타월, 이태리 타월. 근데 왜 저거를 이태리 사람들이 이렇게 때를 밀까라. 이게 목욕탕에 가면은 이태리 타월이 집에 구비하고 있는 건 대부분 초록색 아니면 노란색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목욕탕에 가면 좀 정말 레어한 타월 색깔들이 있었어요. 파란색이나 분홍색 같은 거. 그렇죠. 네. 알베르토 타월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지지 의견 볼까요? 외국에 사는 이모님한테 들어보니 떼수건만큼 좋은 건 없더라고 하시더군요. 때를 밀고 싶은데 대체할 게 없다고. 한국에 오실 때면 하나를 사갖고 가세요. 얼마나 미시길래. 이거 보통 하나 사면 꽤 오래 쓰는데. 그쵸? 때 미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요. 그저 작고 거친 천조각이지만 어릴 적 아프게만 느꼈던 아버지와의 추억은 잊을 수 없는 발명 같아요. 그러므로 이태리 타월. 그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가면 아버지가 그런 노동을 시키죠. 내등을 그렇죠. 잃어라 이러면서 한 번씩 다 당해봤죠. 네. 네. 사실상 아빠와 아들의 부정을 느끼는 시간으로 포장돼 있지만 네. 실제로는 아빠의 등을 밀게 만들기 위한 그렇죠. 대물림에 불과하다. 네, 완전 이율배반이죠. 네, 저는 이거 미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저도요. 네, 저는 너무 아파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걸 너무 좋아해서 네. 공중탕에 같이 끌려가서 네. 그걸 밀어드리는 게 물론 지금은 그리운 기억이긴 한데 네. 당시엔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어요. 아버지의 어떤 로망 같아요. 나의 네. 아들을 데려가서 내 등을 네. 밀게 시키자. 불효자 배성재 감동 파괴했다고 하신 분이고 어릴 때 아빠가 밀어줄 때 내 등이 아팠는데 지금은 밀어드리면 아빠가 아파하신다고. 네, 어쨌든 아버님 이렇게 밀어드릴 수 있는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 자체가 부럽습니다. 네, 자주 밀어주세요. 네. 드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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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더 자주 갈 걸,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복수한 거라고 너무하게 하신 분이. 자, 갈비뼈를 막. 20년을 기다린 복수라고 하신 분이. 파드리는. 리벤지 이태리라고. 이탈리아의 그 복수의 그 마피아, 시칠리아 섬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수의 혼이 지금 한국까지 건너온 거라고. 그렇죠. 반도국가끼리 통하는 그 느낌. 아닌 것 같고요. 채팅창에 집잘 뻔했네 라고. 자, 그리고 반대 의견은 어쨌든 아프다 이거죠? 그렇죠. 반대 의견은 특히 아토피인들에게 반드시 피해야 할 물건. 네네. 제가 또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네. 네. 저는 아토피도 없긴 하지만 아무튼 굳이 전 때타월을 거의 쓰진 않습니다. 네. 자, 8강전 첫 번째 대결. 제 의견은 이건 무조건 일단 PC방 올려야 돼요. 저희 둘이 의견 일치 이르면 일단 4강 진출 확정이고 네. 혹시 갈리면 뭐 가위바위보라든지 청취자 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PC방. PC방. 예. 이거는 우리가 이태리 타월엔 돈과 시간을 안 쓰잖아요. 네. 이게 사랑이란 게 돈과 시간을 얼마나 썼느냐인데 PC방의 퍼부은 제 인생을 생각하면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이태리 타월은 복수의 도구였다. 라고 말씀하고 정리를 하고 PC방을 4강에 진출시키겠습니다. 네. 멋진 아이템이죠. 어쨌든. 이태리 타월도. 저희가 아버지의 사랑 그 테마, 감동 네. 테마 때문에 이태리 타월에 살짝 흔들릴 뻔했으나 PC방. 그렇죠. 대한민국 게임 강구로 만든 이 인프라 자체를 선정하고요. 배국가 듣고 2부에서 다음 8강전들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은 PC방에서 시간 많이 보내셨어요? 아니요. PC방에 제가 갈 때는 보통 피파온라인의 여기저기서 터지는 소리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방문이에요. 그리고 컬러 프린터 하러 그리고 시간 남을 때 가가지고 인터넷 하죠 그냥. 전 세 글자 롤플레잉 게임을 중학교 때 누구나 다 아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리니지? 네. 내가 이 도트 그래픽에 내가 현금을 몇십만 원을 쓰다니 이런 내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무서운 형들한테 뺏겼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이 궁금한 게 PC방이 그 예전에는 편의점처럼 어디에나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는 좀 그 핫플레이스 이런 것도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있나요?
PC방은 그냥 동네가 최고여서. 네. 편의점 핫플레이스 없듯이 PC방이 좀 이렇게 엄청 좋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심심해서 세종시에 가서 PC방 한번 가봤거든요. 네.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방도 막 완전 막 에일리언 디자인으로 나왔던 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싹 망했잖아요. PC방도 막 휘황찬란하게 해놓으면은 아, 눈은 번쩍번쩍한데 은근히 또 안 가게 돼요. PC방은 뭔가 이제 되게 그 아늑함이 있어요. PC방 특유의 그 톤의 매너를 지켜야 돼요. 해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발명품 월드컵 8강 대결을 현재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4강에는 PC방이 이태리 타오를 누르고 진출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을 가볼까요? 색종이 대 우유팩입니다. 빠밤. 색종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명이 됐단 말입니까? 1972년 색종이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국내 기업에서 최초로 도입했대요. 그래서 종이에 색을 입힌 종이로 최초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라 이거는 뭐 저도 뭐 기억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없고. 네. 그렇군요. 우유팩은요? 우유팩은 1968년 개발된 우유를 보관하기 위해 접어서 만든 용기. 그래요? 이게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네네. 이 위쪽 입구를 펼치는 좀 삼각지붕 모양의 종이 우유 있잖아요. 이 삼각지붕. 이 형태를 만들었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네. 오, 이거는 엄청난 대결이네요. 네. 역사 깊은 대결이기도 하고, 전 지구상에 퍼진 이 색종이와 우유팩이라는 것의 자존심 대결이기도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색종이 찬성 의견들. 김영만 아저씨 일자리 만들어줌. 영만 아저씨가 없는 어린 시절은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요? 색종이만 있으면 못 만드는 게 없죠. 가끔 남이춘 같은 고객님을 만나면 학종이 따먹기로 창조 경제도 이룩할 수 있음. 네. 이게 색종이로 만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반면에 우유팩으로는 팩차기. 아, 팩차기. 예. 네. 그거랑 그 사실 잘 되지도 않는데 딱지. 네. 예. 근데 딱지라는 것은 양면이 굉장히 좀 고르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우유팩으로 만든 딱지는 사실 좀 울퉁불퉁하죠. 마치 쿠키처럼 한쪽은 평평하고 한쪽은 엠보싱이 있고. 또 그런 언밸런스가 재미의 한 요소기도 한데. 네. 네. 자, 그리고요. 요즘 배텐 마피아 게임 할 때 유용하게 쓰더라. 또 저희 배텐과 연관을 지어서 지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마피아 게임 할 때 저희가 색종이를 사용합니다. 예. 자, 반대 의견 있나요? 초딩 이후로는 쳐다도 보지 않고 지금은 색종이보다 슬라임 점토가 더 인기 많아서 이거는 과거의 아이템이다. 아, 이거 맞는 지적이에요. 이제 슬라임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액체 괴물 뭐 이러면서. 네. 사실 뭐 어린이들이랑 놀아줄 때도 어린이들 자체가 색종이를 별로 쓰질 않아가지고 네. 예, 색종이보다는 이제 완제품에 가까운 어떤 것을 떼어서 붙이는 네. 쉽게 우리 때는 이게 색종이로 뭔가를 만드는 재료를 썼는데 지금은 재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제품화된 재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종이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 보드게임 어릴 때 기억나세요? 네. 보드게임 정말 다양했었는데. 요즘 애들 동서남북 안 맞느냐고 하신 분인데. 동서남북. 동서남북. 동서남북만큼 재밌고. 그러니까요. 이 평생의 운세를 점쳐주는 게 없죠. 아, 저 그거 이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서남북이었어, 맞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손가락에 각각의 미세한 소근육도 발달을 시켜주거든요. 이게. 그 이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네. 이거 안 하면은 좀 바보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에게 받고 싶은. 잘하는 사람 만나면 마치 이 사람이 진짜 나의 오늘이나 일주일의 운세를 맞춰줄 것 같은 느낌. 동서남북에 뭔가를 써놓지 않았나요? 그렇죠. 뭔가를 써놓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왜 그걸 썼어요? 무엇을 위한 뭔가 순례를 정하는 거였어요? 예? 뭔가 뭔가 그 안에다가 뭔가 아싸 느낌이 네. 쓰지 않았나요? 네. 동서남북 해가지고 고르면 네. 여기에 8가지 그렇죠. 8가지 운세나 네. 결과가 써 있습니다. 벌칙도 있고. 벌칙, 아, 그런 용도였어요? 그런 것도 있고. 두 손으로 한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두 손, 제 기억은 이랬어요. 나 한 손으로 했는데? 한 손은 무슨, 굳이 그런 걸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한 손으로 진행할 때 필요해요, 한 손은. 원핸드로 해야 너,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다가, 잠깐만, 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채팅창에 압도적으로 두 손이지, 라고, 예. 알았어요. 예. 자. 한 손은 무슨 샹크스냐고. 채팅창에 형은 혼자 노니까 한 손을 합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또 하고. 네, 양손에 이제. 그랬나 보다.
자, 턱가락질 쓰면 된다고 하신 분 있고, 베크스라고. 자, 우유팩 지지 의견. 가장 널리 쓰이는 걸로는 1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유팩 없었으면 초중학교 때 우유 급식 못했을 듯. 하지만 우유팩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주번들이 항상 그 우유의 꾸렁내를 맡아야 돼. 아, 그렇죠. 네, 그게 또 이제 급식실. 아끼겠다고 가방에 넣었다가 터진다거나. 네. 아, 여러 가지 참사들이 있었죠. 끔찍하게 잃을 데 없는 그 냄새. 네.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우유 살짝 좀 나오면 네. 몸에 이렇게 칠하고 그랬어요. 아, 맞아요. 비비면 그 냄새가 진짜 싫었어요. 폭탄에 가깝죠. 네. 네. 우유팩으로 실내 축구 하던 분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좀 그 우유를 다 안 먹어서 조금 남아 있었던 것들. 그 우유팩에 접히는 부분에 남아 있던 잔여 우유가 쫙 하고 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루 종일 힘듭니다. 그러면. 아, 그리고요? 처음에 깔끔하게 잘 못 뜯으면 손톱으로 긁어야 하고 그러다가 우유가 터져나가면 냄새가 나지만 깔끔하게 뜯었을 때의 그 기결 최고다. 네. 희열. 근데 그리고 요즘은 그냥 잘 뜯어지더라고요. 네. 기술이 많이 확실히 발달한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북하고 했는데 안 나왔을 때 네. 짜증나는 느낌. 하지만 그 참 그게 참 맛있었어요. 그 초코 믹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탁팩에 부어서 흔들어 마시는 기억이 나네요. 최고였는데. 그렇군요. 자, 채팅창에 석유 난로 사용했던 애들 없니? 라고 반말로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 형님, 예. 반갑습니다. 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 의견. 병우유가 더 추억 돋고 좋음. 또 우유팩은 커피 삼각 우유가 최고다. 아. 이게 정사면체가 있죠. 네. 네, 그게 좀 더 맛있는 느낌이 있긴 한데. 예, 병우유 자체가 네. 깨지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보급하기 좋은 종이 우유팩이 나온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색종이 대 우유팩 8강전. 어떤 선수가 4강에 진출하게 될지. 저는 뭔가 추억 자극으로는 색종이긴 한데. 네. 네. 글쎄요. 저는 둘 다 그렇게 딱히 네. 4강 후보급으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추억들이 있었던 것 같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위대한 발명품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유팩 올리는 게 어떨까요? 채팅창도 지금 갈리네요. 왜냐면 우유팩이 이제 색종이는 뭔가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고 네. 우유팩은 지금도 우유병이랑 삼각 우유랑 다양한 라이벌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현역에서 분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려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동서남북이 좀 걸리네요. 동서남북이 좀 안다네. 동서남북이랑 전 개구리도 접었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색종이로 할 수 있었던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뭘 하셨죠? 개구리 점프하는 거. 개구리 맞아. 개구리 점프로 맞아. 도대체 또 반에서 네. 가장 멀리 뛰는 개구리를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1등을 안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유는 제가 주번 때 그 냄새를 아직까지 트라우마처럼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네. 예, 너네들이 주번 때 병우유 옮겼다고 생각해보라고. 아, 팔 빠지죠. 병우유였으면은 어깨가 그때 빠졌을 수도 있겠는데. 자, 우유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4강전 PC방과 우유팩의 대결이 거의 뭐, 프랑스와 한, 요즘 잘하는 나라들이 많아져가지고, 예, 우즈베키스탄의 대결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대결 뭔가요? 네, 세 번째 대결은 밀폐 용기 대 커피 믹스입니다. 아하. 아, 강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밀폐 용기가 우리나라에서 발명이 됐군요. 그렇죠. 1998년 개발된 땡앤락으로 유명한 사면 결착 밀 플라스틱 밀폐 용기. 저희 냉장고에 한 20개 있습니다. 네. 예. 보통 집에 한 20개 가까이 있지 않나요? 엄청나게 많죠. 이거 자취하는지 냉장고 안에도 다 있고. 네. 이게 뭐 뉴스에 검색해 보니까 110여 개국 수출. 자, 커피 믹스는 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했군요. 네, 땡심이라는 브랜드로 1976년에 처음 개발됐고요.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 커피 크리머가 같이 들어있는 형태. 예. 네. 어머니의 반찬 통대 삼박자 커피. 네. 이 결승급 대진 아닙니까? 그렇죠. 8강에서 잘못 만났네요. 자, 밀폐용기 지지 의견 보겠습니다. 요거 없었으면 반찬 다 썩었습니다. 무역 개혁 선두주자입니다. 더군다나 냄새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그리고 자취하는 사람한테 정말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지? 뭐 남은 탕수육, 남은 찜닭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찜닭 같은 거 솔직히 막 7천원, 8천원씩 배달 안 해주잖아요. 한 번 시킬 때 2만원씩 시켜야 되는데 이게 남은 걸 또 밥이랑 계속 연거푸 먹을 수 있게끔. 네네네. 냉장고 냄새도 엄청나게 잡아주기도 하고 또 자취생들에게 어머니가 반찬을 갖다 주시거나 가져가라고 하실 때 그 이동 시에도 냄새를 잡아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주고. 네. 여기다가 뭐 도시락을 싸주는 여자친구 이런 분들은 없나요? 아 도시락은 아닌가? 도시락 싸주는 여자친구 있죠. 없나요? 네. 사실 이 밀폐용기 뭐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술술술 나오면 완전 행복해졌죠. 네. 자 그리고요. 스브스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환경도 지키고 간편하게 저장도 되고. 왜 이렇게 그 내부 친화적으로 가시는 분들인가요? 다들 네. 뭔가 친 SBS가 되고 있는. 네. 반대 의견은요? 고무 패킹 쪽에 때가 낀 것 같아서 빼서 수세미로 열심히 당기며 찌든 틀을 벗기려다가 고무가 끊어졌어요. 그 뒤 설거지에 트라우마가 생겨 설거지를 안 하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네, 있습니다. 그게 네. 설거지 좀 하시고요. 핑계도 참... 네. 뭐 이런 핑계를. 네. 아 그리고 이게 밀폐용기 자체가 요즘은 워낙 보급화가 돼서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네. 근데 뭐 무슨 말씀하시는지 네. 알겠어요. 뭐 이게... 수명이 없진 않겠으나 네. 쉽게 쉽게 또 구할 수 있고 어디든 어쨌든 장에 아 네. 이게 약간 오기가 생기는 건 있어요. 그 고무 패킹을 약간 꼬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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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뭔가 닦아야 되는 오기가 생기긴 해요.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요. 아 커피 믹스의 찬성 의견. 독일 친구한테 커피 믹스 갖다 줬더니.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뜨거운 물만 있으면 끝인 초간단 제조. 이건 정말. 왜냐면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중계를 하는데 네. 커피 믹스를 꼭 챙겨갑니다. 이게 선물. 저는 아니 저는 평상시에 사실 그냥 아메리카노를 먹는 걸 좋아하고 네. 그냥 라떼 정도 설탕 안 들어가 먹는데 해외 나갔을 때 이걸 먹으면 진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안정감. 그쵸. 그게 있어요. 네. 국위 선양의 최전방이라고 하신 분 있고 심지어 저는 생각을 잘못해서 평창 올림픽에 갈 때도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에서 허락된 유일한 마약 회사 어르신과 산에 갔을 때도 커피 마시고 싶을 때 딱 꺼내면 칭찬을 받지요. 아 아하 아 있어요. 네 예. 이게 있잖아요. 진짜 저는 커피 믹스를 정말 사랑하는데 네. 이게 무엇보다도 양이 예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뭘까 그 두 잔을 연거푸 먹으면 살짝 질리는데 되게 오묘한 그 한 잔의 양. 완벽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독주같이 쓰네요. 독약같이 씁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양이 기가 막힌지. 비빔면 같은 거라고. 하나 하면은. 아, 맞아요. 반잔이 딱 나오죠. 야, 오묘하게 안 가, 아쉬운 듯 하면서 이게 딱 끈, 아. 너무 좋아요. 군대 당직 서봤으면 무조건 커피 믹스라고. 커담보다 좋은 게 없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뭐, 커피 믹스 하나로 완전체죠. 요구르트와 커피 믹스는 완벽한 그 모자람의 미학이라고. 아, 그렇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집에 이게 있으면요. 계속 먹어요. 맞아요. 네. 여덟 잔은 본인이 좀 무리하신 것 같고요. 하루에 뭐 두 잔 정도면 네, 행복감을 오전, 오후 한 번씩 느낄 수 있다. 뭔가 이제 다른데 뭐 회사라든가 이럴 때 있을 때 살짝 뜯어 먹어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그게 이건 내 거잖아요. 완전히 그냥 뭔가 리미터가 해제돼가지고. 네. 또 단점이 있나요? 커피 믹스 프림 때문인가? 은근 살쪄요. 은근이가 아니라 대놓고 찌죠 이거는. 설탕 플러스 프림이니까. 그렇게 맛있는데 안 칠 네. 수가 있겠어요? 채팅창에 입냄새가 단점이라고. 아~ 입냄새로 귀신 퇴치 가능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네. 자기 입냄새 자기가 잘 못 맞는다고 하는데, 이걸 먹으면 알게 돼요. 네. 아, 부장님을 오지 못하게 만드는, 네. 또, 결계가 되기도 합니다. 커피 한잔하고 오면은. 그렇죠. 아, 그리고 부장님께 갔을 때도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쵸. 직장인들 사이에 AT필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커피 믹스죠. 부장님 껍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8강 대결이 거의 결승급 대진입니다. 네, 뭔가 맛이냐 실용이냐 뭐 이런 대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근데 저는 정말 이 두 물건들에게 받은 은혜가 많아서 진짜 힘들어요. 네. 아, 이 정도면 뉴욕 양키스 대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하신 분 있고 거의 엘클라시코급이다. 네. 예. 어떻게 하죠? 개인적인 의견. 제 개인적인 위대한 발명품. 인 의견 진짜 이 둘은 정말 위대하고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 그래도 밀비 폐용기보다는 커피 믹스를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사전 여론조사란 게 또 있잖아요. 네. 사전 여론조사를 좀 반영해서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커피 믹스. 전 직장에 대한 향수 아닙니까? 혹시? 전 직장과 땡심?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압도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건 밀폐용기 쪽이긴 한데 네. 위대함을 가린다 싶으면 제가 사실 커피 믹스를 살찔까봐 많이 먹진 않아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인데 네. 커피 믹스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참 갈비집 같은 데서 양념갈비를 딱 먹고 냉면까지 딱 먹고 이게 나올 때 이거 휘휘휘 스틱으로 저으면서 이 커피 믹스 한잔하면 정말 또 와... 네. 밀폐용기에 어떤 한국 음식이 담기든 그 한국 음식 특유의 짠맛, 매운맛 이런 것들이 좀 자극적인 것들이 네. 있을 때 그것을 깔끔하게 없애주는 것이 바로 커피 믹스죠. 그렇죠. 네. 이를 꼭 닦으셔야 되고요. 자, 아 그러면 네 번째 대결을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대결 MP3 플레이어 대 막대 응원 풍선입니다. 아, MP3 플레이어 자체가 지금은 뭐 다 폰으로 그냥 스트리밍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바로 또 전 세대까지가 MP3 플레이어로 네. 들었었죠. 2000년대 초반 때만 해도 정말 MP3 천하였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명이 됐습니다. 1997년 발명된 이동하면서 파일 형식으로 저장된 음악을 즐기는 기기였는데요. 네. 이게 저는 둘 다 그 막대응원 풍선도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MP3 플레이어는 나오자마자 제가 샀었어요. 저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제 가슴속에 태극기가 펄럭이면서 우리나라 진짜 IT 강국이구나. 엄청 행복했어요. 네. 진짜. 그랬는데 이 헤게모니가 스마트폰 하나로 완전히 넘어가기도 하고. 그때 기억나세요? 아, 스마트폰 전에 스마트 그게 있었죠? 네, 그 MP3 네. 플레이어, 국산 MP3 플레이어 회사들이 막 유명해졌을 때 그 네. 유명한 그 사과 기업, 미국의 사과 기업을 막, 막 노리는 광고도 막 만들고, 사과를 막 씹어 먹는 막 그런 광고 만들고, 정말 위세가 대단했었는데. 네. 그게 그냥 조롱이 아니라 정말 씹어 먹는 기세였습니다. 네, 정말로 잘 팔렸어요. 네. 자, 막대응원 풍선은 언제 나왔죠? 네, 1994년 발명된 원통형 비닐 풍선입니다. 이게, 이게 박수 소리보다 약 10배 이상 큰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깡깡깡깡깡깡 소리가 나죠. 아, 맞아. 네. 아, 가끔 이제 슬램덩크 만화를 추억 삼아서 이렇게 보면은, 영걸이네 패거리들, 그 다음에 호열이네 패거리들이 응원한답시고, 그, 페트병을 가지고, 맞아요. 동전을 넣고 칩니다. 네. 그거 보면서 우린 굉장히 비웃었죠. 아니, 막대응원 풍선처럼 평화롭고, 네. 아, 예쁜 또 추억이 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왜 저렇게 페트병을 가지고 하나. 그 정도였어요. 자, MP3 플레이어 지지 의견 볼까요? 세계적 음악 시장을 바꿔버림. 테이프와 CD 시장이 현재 음원 시장으로 바뀜. 그렇죠. 이전에는 카세트 플레이어 이런 걸 들고 다녔었죠. 이거 없었으면 아싸는 이어폰도 못 꽂고 쟤는 노래 듣는구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아싸 울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테이프로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CD로 들어도 되고. 그리고요? 저는 게임을 안 하고 커피를 안 마셔서 1위는 MP3 플레이어입니다. 지금은 폰으로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MP3 플레이어로 야외에서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났죠. 네. 지금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그 스트리밍을 통해서 뭐 블루투스로 듣거나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긴 한데 아직도 뭐 다운로드를 받아서 들으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렇죠. 이게 MP3 플레이어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네. 정말 초고음질 음원을 넣는 기기는 아직 남아 있어요. 있죠. 네. 물론 이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듣긴 했는데 네. 음악 시장에서는 아직도 듣고 있고 사실 MP3 플레이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아버지다. 아, 그 삼각봉 디자인 아시죠? 그 MP3 네네. 플레이어 중에 참 추억에. 맞습니다. 요즘은 그 FLAC 뭐 이런 네, 그런 웨이브 이런 걸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DAC 여러 가지 파일명으로 듣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MP2, MP3 이렇게 들었던 기억들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반대 의견은요? 우리나라가 원조지만 첫 등장 당시 국내에선 성공하지 못했음. 물 건너 온 뒤에야 흥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탈락.
아쉬운 부분이에요, 진짜. 이게 헤게모니 우리나라 잡았으면 네. 엄청난 외화를 벌지 않았을까. 막대응원 풍선 지지 의견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격렬한 응원 문화 탄생에 크게 기여함. 많이 퍼졌습니다. 네.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사용한다. 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월드컵 같은 데 가면은 네. 막대응원 풍선을 들고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오시면은 이제 다른 나라 분들도 경기장 외곽에서 많이 예, 섞이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신기해요. 저런 거 되게 편하겠다. 예. 박수 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요? 막대응원 풍선은 써본 사람만이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힘을 줘도 펑펑 소리가 잘나고 진정 관중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레전드. 네. 아 이게 펑펑이 아니라 아까 변환선님 하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깡깡? 네. 네. 깡깡깡깡깡깡. 자, 그리고요? 네, 반대 의견은 응원 끝나면 쓰레기로 가장 빨리 돌아가는 환경 문제. 비닐로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부피가 극적으로 준다는 점은 좋죠. 바람을 빼놓고 나중에 또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응원한 팀이 우승을 못해서 네. 우승을 할 뻔했던 그 시절에 이산화탄소를 그 안에 그대로 보존한 채로 다음 우승 때까지 제 차에 트렁크에 넣어놓고 기다렸습니다. 아 약간 그 너덜너덜하게 빠져있는 그 느낌. 근데 안 빠지더라고요. 아, 안 빠져요? 잘 만들어서 그런지 안 빠지고 꽤나 빵빵하게 있었습니다. 자 MP3 플레이어 대 막대 응원 풍선 8강 대결 뭐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뭐 스포츠에 뭐 각별한 추억이 없는 거로 MP3 플레이어를 올리고 싶어요. 저도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네. MP3 플레이어를 4강에 올리겠습니다. 최초로 4강전까지 의견이 일치했네요. 자 그럼 이제 빠르게 4강전을 펼쳐보겠습니다. PC방 네. 대... 잠깐. 네. 시간이 해서 4강에서 이게 국고사 한꺼번에 하는 거 도저히 안 되고 그러면 거의 또 배틀로야 일단 루틴을 빼고 살짝 아니 PC방 대 커피믹스지 뭐 그렇죠 MP3 아니고 그럼 바로 MP3는 바로 미완의 그 오케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바로 결승전 갑시다. 아 국뽕으로 완전히 가지를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 4강에 올리겠습니다. 최초로 4강전까지 의견이 일치했네요. 4강전까지 의견이 일치했네요. 락앤락이 너무 빨리 빠르게 락앤락이 여기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올라왔으면 PC방과 용호상박이 아니었을까. 뭐 제법 버틸만 했겠죠. 네. 이태리 타월도 사실 4강급이긴 한데 최초로 4강전 종이와 우유팬 진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맞아요? 팩트체크를 해야 돼. 더 좀 역사 공부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옛날 외국 사진 뭐 이런 것들이 흑백이라서 증명이 안 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 또 4강전은 날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전을 치러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저희가 유명무실한 4강전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네 선수를 배틀로얄식으로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상황 후보가 강력한 우승 후보 하나를 대두시죠. PC방과 커피믹스죠. PC방과 커피믹스. 네, 우유팩, MP3 플레이어. 뭐 둘 다 멋있긴 한데 네. 이 앞에 둘에 비하면 너무 미약해요. 네, 저는 이미 우유를 많이 먹고 키가 컸기 때문에 네. 그리고 MP3 플레이어는 우리나라 가슴의 태극기를 아직까지는 휘날리지 못하게 한 가슴 아픈 느낌. 네. 예. 뭔가 휘날리다 말았어요. 용이 데려다만 이무기. 그래가지고 PC방 대 커피믹스의 결승전. 사실 예견된 대결이고요. 그렇죠. PC방에 대한 뭐 지지 의견이든지. 저는 완벽하게 PC방을 지지하고요.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은 아니 남심적용 라디오인데 PC방 우리 출타 나온 군인들이 어디서 지친 몸을 이기고 쉬다가 들어갔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서 시간을 때우셨어요? PC방이에요. PC방 없었으면 홍진호는 지금 마피아를 집에서 하고 있겠지. 아, 그죠. 우리, 예, 베텐의 가족이기도 한. 홍진호 씨가 과연 PC방에서 탄생했을까요? 집에서 탄생하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수련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PC방 문화 자체가 네. 위대한 유산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또 PC통신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네. 여러 가지 IT 기술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집에다가 설치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PC방에 굳이 왜 가나? 예. 물론 인싸들이 가는 건 인정합니다만. 친구들과 3355
뭐 4대4 헌터 이런 거 그렇군요. 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 채팅창에 홍진호는 PC방에서 탄생했다고 본인이 인정했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래요? 4대4 헌터를 해야 친구들이랑 이제 처음 만난 각 반 애들, 반 애들이랑 친해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온라인 게임은 집에서 할 수도 있는데, 물론 학생은 집에서 못하게 하니까 네. 학원 사이사이에 PC방을 가시는 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네. 그 컵라면을 같이 마시면서 너 서로 다른 컵라면을 시키거든요. 국물을 좀 나눠 마시며 우린 뜨거운 친구가 되는 거죠. 하나의 형제가. 저는 커피 믹스 쪽을 더 위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지 배텐을 듣는 분들의 뭐 PC방에 계신 분들 이분들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올타임 전 연령대로 봐야 돼요. 아 그렇게 PC방은 군대 가기 전후쯤에 조금씩 이게 사그라듭니다. 네. 하지만 커피 믹스는 그때부터 100세 시대 아닙니까? 네. 거의 20대 초중반 군대 시절부터 커피믹스는 평생 가요. 하지만 우리 세대는 나이가 들어서도 PC방을 갈 거고요. 네. 이게 오히려 영향력, 파괴력 이런 면에서 접근을 해보죠. 지금 커피믹스가 있잖아요. 채팅창에 사랑한다 베테나님. 연하킴이 광고하는 게 바로 커피믹스다. 태극기의 최고봉 아닙니까? PC방 광고는 뭐 딱히 없네요. 어쨌든 PC방은 제가 느끼기에는 네. 아, 30세 정도 그 정도까지가 이제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 영향력을 따져봐야 돼요. 커피믹스가 있다고 해서 네. 카페 커피가 사라지진 않았잖아요. PC방이 나타나고 나서 PC방이 뭔가 압살해버린 가게들이 엄청 많아요. 오락실. 그대로 짓눌러져버렸죠. 오락실은 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PC방이 네. 압살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오락을 하는 세대 자체가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겨간 쪽에 가깝지 않나. 만화방도 완전히 밀려버렸죠. 만화방은 또 다른 식으로 진화해서. 진화해서 살아났지만. 커플 만화방이라는 몹쓸 형태로 진화했어요. 살아있고요. 몹쓸 것이네요. 아, 슬슬 홍진호 대 김연아의 대결로 몰아갈 쪽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김연아 선수가 이거 광고할 때 그 네. 모습. 정말, 우리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이나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느꼈던 그 감동이 항상 이 한 잔과 함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연아님이 홍보하시는 원빈 씨와 이나영 씨가 함께 참 그 네. 모델 커피 믹스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하얀색. 그게 진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선을 좀 지켜주세요. 네. 자, 아무튼 그 이 시대 최고의 셀러브리티들은 커피 믹스 광고를 한다. 나... PC방 광고에 누가 나오죠?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커피 믹스는 또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이게 믹스뿐만 아니라 그냥 아메리카노 스타일도 있고 또 굉장히 건강하게 설탕과 프림의 양을 조절한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그쵸. 라떼도 있고 네. 프레쉬한 것들, 라이트한 것들 많이 개발이 돼서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자, 이게 있습니까? 배성재의 괴벨스라고 뭔가 하나도 납득 안 되지만 김연아 이름 석자로 뭔가 그냥 짓눌려졌어요. 네. 김연아의 위에 위상을 찾기가 힘들어요. 수명이 줄어든 원인이 커피 믹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PC방도 조금 줄이지 않을까? 너무 앉아있게 만들잖아요. 커피 믹스는 수명을 저는 꼭 줄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휴식만큼이나 좋은 게 없거든요. 사람에게. 한 템포 쉬어가게 만드는 것. 네. 커피 믹스가 바로 그런 존재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억울했던 게 한참 작업을 하다가 잠깐 5분에 10분 쉴 때 다들 담배를 피고 저는 담배를 안 핀답시고 물 떠오고 연장을 챙겼어요. 네. 하지만 커피를 다 같이 마시게 되면 저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500원 PC방 내가 어딘지 알려줄까? 하면은 최고의 친구가 되었던 저의 지난날 향수 뭐 가슴에 묻어두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채팅창에 야 서구 씨는 PC방 해줘라 라고 하시네. 자, 저희 배텐 댓글 달아주신 청취자분들이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 그러면? 네. 가장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결과. 자, 세상 허무했고요. 대한민국 발명품 월드컵 대망의 1위가 PC방으로 선정됐습니다. 완벽해. 자,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PC방이 김연아보다 위에 있다라는 게 믿기지 않고 가슴 설레는 일이고요. 네. 네. 뭔가 물론 국민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PC방에서 헌터 4대4를 해본 사람들은 저와 같은 뜻일 거예요. 네. 추억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있는데 결승전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자, 오늘 투표해주시고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뽑아서 선물로 두유 세트 보내드릴게요. 금요일 선곡표를 확인해주시고 이성우 기자는 앞서 예고했듯이 다음주 프로듀스 1077 유리씨 그리고 그 다음주는 프로미스 9이 출연해서 당분간 쉬게 됐습니다. 네. PC방의 추억을 잘 가서 그동안 PC방에 좀 계시다가 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 이번에는 되게 스피디하게 가지 않았군요. 네. NPC 플레이어 중에 그 나 클로징 말 일단 할게요. 캐리지로 끝납니다. 10월 12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카세트 테이프 모양으로 나온 게 있어요. 아, 당연하죠, 그거. 그, 세한이었나? 그게 이제 세한. 더 옛날 차에 이제 딱 쓰면 좋았죠. 제가 처음 MP3 플레이어 했을 때 그게 64MB였어요. 그게 진짜 63MB 지금 말이 되나요? 32메가를 사신 분이 있네요. 카세트 겸용 MP3도 있었고요. 그 카세트 테이프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약간 무거워요. 그쵸. 쇳덩어리 돼 있었어. 그거 참 잘 쓰고 다녔어요. 저는 CD 플레이어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네. 음질을 중요시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액정이 살살살 커져가지고 텍스트 파일 정도는 담을 수 있는 MP3 플레이어가 나왔을 때 제가 거기에 진짜 무협지랑 판타지 소설을 엄청 담아가지고 공부하라고 그걸 봤죠. 선생님들이 약간 기술의 발달을 잘 모르니까 MP3 플레이어가 책상 위에 있어도 뭐 상관없지 이렇게 넘어가신 거예요. 거기에 텍스트를 담을 수 있는 것까지 발전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판타지와 무협지를 봤어요. 그 정도는 PMP 아니냐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중 PMP는 못 꺼내겠죠. 저는 그 CD를 아예 들고 다녀가지고 네. 그러다가 요만한 MP3 쓰니까 그게 너무 가벼웠고 좋아서 네.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음악적 쾌감. 그러다가 이제 아이리버 거의 요만한 거 나오고 목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어폰 꽂으면 MP3 플레이어는 그냥 목걸이 느낌? 그쵸. 요 정도에 남아있는 느낌? 하지만 MP3 파일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렇죠. 그건 말하기 싫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그땐 정말 모든 것들이 그냥 둥둥 떠다녔어요. 모든 파일들이 둥둥 떠다녔어. 근데 또 그 아이팟 덕분에 스트리밍이나 이런 다운로드 자체가 양성화되지 않았나요? 아, 그건 너무 돈을 내고 네. 받을 수 있게. 네. 너무 잘된 일이죠. 아이팟 셔플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셔플 스타일로 트는 걸 너무 싫어해서. 요즘 저는 애플 뮤직이랑 유튜브 뮤직을 두 개를 다 쓰고 있는데 좋아요. 노래 제목을 영어로 잘못 알게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또 요새는 이제 마치 게임도 스트리밍처럼 이렇게 뭔가 불법 다운로드가 이제 막히고 이제 딱 다운받아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플랫폼 안에서. 그것도 너무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그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거죠. 콘솔? 아, 오락실. 아, PC 게임. PC 고전 게임도 있지만 오락실 게임. 너무 아재 판독기로 가나? 아, 제가 또 캐딜락 올타임 나... 게임 그러면. 올타임 게임 넘버 원. 스노우 브라더스. 스노우 브라더스 올타임 게임 8강엔 못 들 것 같은데요? 스노우 브라더스 1945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거는 들어간다. 이건 여성분들도 너무나 재밌게 하고. 네. 아, 테트리스 미만 테트리스는 또 정작 안 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테트리스는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사진 찍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뿌요뿌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버블버블? 올타임 넘버는 보글버블인가? 야구왕. 갤러그? 아니 야구왕. 갤러그는 갤러그 세대에는 많지 않아 우리나라에. 아 지금 저희가 살짝 타이
시간 타이가 있어요. 제가 야구왕 아십니까? 야구왕이 정말 최고인데. 야구왕? 네. 스타디움 히어로요? 베이스볼 닌자 히어로인가 뭐 그래요. 야, 그게 아, 야구왕이었어요. 야구는 스타디움 히어로를 넘는 게임이 없죠. 499, 482, 474. 아마 저희가 얘기하는 게 다를 거예요. 야구왕이라고 그 파나나 킥! 이러면서 키 작은 초록색 그 캐릭터가 있는데 제가 그 야구왕에 또 동전을 산처럼 쌓아놨었죠. 난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그 해변의 배구라고 아니 해변의 배구가 아니라 피구 가지고 뚱뚱한 애들이랑 조그만 애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피구 이렇게 가지고 던질 때 그러면 빡 잡고 네. 제목이 뭐더라? 그래서 막 던질 때 레몬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뭐라고 하는지 그걸 아직도 못,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 너무 아직 열혈 배구? 열혈 피구? 테크노 사커 알죠? 레몬인지 뭔지 그, 그 용어 좀 알려주세요. 세대가 약간 달라. 응? 등분이 안 맞아요. 저는 원더보이 2를 50원으로 끝판까지 갔습니다. 오빠가 나랑 좀 세대가 맞는 거 같아. 두 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 당연히 맞는 거 아니야? 이거 띄워야 되지. 아, 커피 믹스가 지다니 말도 안 돼. 인정을 못 하겠어. 2주 쉬니까 가셨다. 설문회 좀 해요, 그러면. PC방 만세. 하나, 둘, 셋. 저기 쌍둥이 저 화 하나. 하나, 둘, 셋. 아휴.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방 많이 들어오십시오. 생방 상텐절 박펠레와 함께합니다. 껐네. 어, 야장.